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업체는 두비두밥이라는 데서 시켰고요. 우리 흔히 그냥 분식집 가시면은 제일 많이 드시는 세 개가 있는데 제육덮밥, 김치찌개, 치즈돈가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 같이 곁들여 먹을 달걀말이, 떡볶이, 라볶이, 쫄면, 떡만둣국, 그리고 마지막 목이 좀 칼칼함을 더 강조해주기 위해 순두부찌개 총 요렇게 있고요. 일단 분식집 가시면은 돈가스, 김치찌개, 제육볶음 이거 세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키실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일단 돈가스는 이게 소스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되게 스프 냄새가 나요. 이거 만드실 때 스프를 베이스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색은 되게 일본식 돈가스처럼 진해 보이는데 전혀 그런 센 향이 전혀 안 나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제 첫입 때문에 되게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데, 루를 만들어서 하신 것보다 좀 스프 냄새? 근데 직접 만드신 돈가스 소스 같아요. 루 베이스, 밀가루로 만드셔서. 일단 첫입은 달걀로 위보호 아시죠? 그리고 조금 부었어요. 쫄면이 살짝 부었어요. 달걀은 마지막 아닌가요?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조금 먼저 먹는 경향이 있어요. 사이다 넣어서 비비면 좋을 텐데. 오, 님들. 대배우 시연이 형한테 연락 왔어요. 여보세요? 예, 형. 죄송한데 저 지금 그 생방송으로 먹방 하고 있거든요. 예, 형. 제가 끝나고 이따 연락 드릴게요. 아, 형 연락 드릴게요. 네. 아, 심장이 어느 쪽이, 아, 이쪽이구나. 아, 이쪽이, 야란다. 아무튼 쫄면이 이렇게 조금 불어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거 좀만 넣을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 홍초 같은 거 아시죠? 홍초를 넣어서 좀 상큼함을 더해줄게요. 예전에 맥주 피츠 스폰 방송 같이 한번 하면서 제가 맨날 쫓아댕겼거든요. 형, 뭐 하세요? 맨날 연락드리고 하니까 한 100번 제가 연락하면은 한 90번 정도 대답해 주세요. 아, 99번? 자, 일단 이렇게 비벼놓고, 그리고 여기 계란말이가 되게 커요. 진짜 이거 8,000원인데 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립니다. 예전에는 8,000원이면은 계란 한판반그 정도 사서 막 엄청 큰거해 먹을 텐데 봐주시는 덕에 진짜 호사를 누립니다. 이렇게 안에 당근도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당근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계란 맛으로 묻고, 그리고 저 마요네즈 새로운 걸 샀어요. 요거 갈릭 마요네즈. 갈릭. 이거 맛있어요? 아. 그나저나 님들 제가 웃을 때 이렇게 웃잖아요. 웃을 때 앞니가 안 보인다서 할머니 같다고 웃을 때 이렇게 웃을 수도 없고 이게 웃는 거예요? 화내는 거지? 이렇게 웃으면 앞니 보여주려고?
진짜 오늘 저도 많이 답답해서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병적으로 놀리는 그몇 명이 있어요, 인스타에. 아이디를 바꿔서 자꾸 놀려요.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진짜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이번에 갈릭 마요네즈에서 우와.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계란말이에다가 마늘 이렇게 다진 거 넣어서 같이 먹는 맛이 나요. 맛있다. 오, 괜찮아요, 맛. 떡만둣국 어딨나요? 오, 여기 뒤에 숨어 있어요. 아이디를 바꿔도 할머니 같으니까. 네, 치즈 돈까스. 소스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돈가스 소스 맛은 아닌데, 뭔가 좀그 다른? 오, 괜찮다. 이렇게 돈가스도 마요네즈 찍어서 먹어줘. 잠시만요. 우와. 여기 음식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엔 쫄면에다가 돈까스, 그 마요네즈를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조금 묻어있지만 요 부분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돈가스 소스가 조금 묻어있긴 하지만, 아, 라볶이는 이런데 안에 이렇게 라면이 있거든요. 면발 저렇게 먹으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데, 그래요? 뭐라고 해요? 치약 같은데 맛있어 보인다. 맛있는 치약. 생각보다 많이 안 불었고요. 떡볶이 맛이 딱 예전에 그 학교가 분식집에서 바로 해주시는 그런 떡볶이 그 맛. 맞아요. 그날 지금 좀 졸려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 주는 조금 수요일까지, 수요일 반 정도,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반 정도까지 좀 고된 한 주가 될것 같아서, 내일도 서울에 가는 것 때문에 6시에 출발해야 되고, 찌개. 그리고 김치찌개는, 오, 돼지고기 있다. 여기. 돼지고기가 두꺼운 건 아니고 좀 얇은 뒷다리나 그런 걸 사용하신 것 같아요. 비계가 없는 부분. 그리고 순두부찌개. 친구들이랑 같이 드실 때는 진짜 이런 거 빨리 호르 먼저 하나 하세요. 김치찌개 먹을 때 동생이 맨날 고기만 골라 먹어서 싸웠는데, 저희 누난가요? 저도 맨날 누나랑 싸웠거든요. 이렇게 이번엔 쫄면에 돈가스 말아갖고. 맛있다.
보낸 요 만두. 희한하게 이 떡국은 명절날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쵸 벤츠 덤플링 만두 파는 거막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생방송 때그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게 저는 백종원 씨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게 본인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많은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하시고 하시지만 그 어디 나오셔서 막 본인 식당 자랑이나 그런 걸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멋있으시고 드셔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알람이 지금 또 갔네요. 어우, 지랄스럽다, 카카오. 아, 녹화 중이구나. 카카오 TV 요즘 조금 말을 이렇게 안 내비쳐서. 다 해서 53,000원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오, 여기는 진짜 애호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애호박인데 방송 보고 알림 받긴 처음이네요. 그쵸? 오늘은 되게 많이 늦게 갔죠. 프라모델 하나 가격이네요. 식비가 아니에요. 그 뭐야 베어브릭 그거 진짜 몇백 막백 몇십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고요. 58,000원짜리 뭐 장난감들도 있겠지만 비싼 건 되게 비싸요. 요건 앞에 있는 건 떡볶이랑 이렇게 떡이랑 어묵들만 들어있어요. 진짜 전형적인 맛있는 분식집 떡볶이에요. 음식들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방송할 때는 되게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은 적이 많지 않아요? 어묵. 진짜 계란말이랑 김치찌개랑 밥이랑 군따가 왔나요, 벤츠님? 예, 맞아요. 오늘 토마토랑 그 오이 도시락을 못 챙겨갔어요. 그래갖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오늘은 방송 때도 맛있게 먹자 하고 이렇게 왔죠.
불닭볶음면 새로운 거뭐 까르보나라 불닭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마트에 가서 찾으면은 한번 먹어볼게요. 먹는 건 아한가요? 아니요, 이거 홍초 같은 그런 거예요. 식초 같은 거 있잖아요. 맛은 가트 소스인 것 같은데 여기 면사리 때문에 조금 더 흐려졌어요, 맛이. 근데 팟칼국수는 도대체 뭐랑 같이 먹어야 돼요? 팟칼국수 있거든요? 사왔는데, 그럼 뭐랑 같이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진짜, 캔디님 감사합니다. 단무지. 김치 단무지.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 팟칼국수 4개만 딱 먹긴 그렇잖아요. 한 봉다리에 4개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냥 어머니 드려요. 아, 그래야 돼요? 큰일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저는 시장 가서 떡을 사와야 되나 이 생각도 했고요. 아니, 시루떡이랑 찹쌀떡 그런 거 해서 그거랑 같이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고. 아니면은 전들. 근데 팟칼국수 라면. 네, 맞아요. 딸이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데 신기해요. 시간 참 빠르네요. 그쵸. 엄청 빠르죠. 저도 이제 내년이면 29인데. 님들 기준으로 왼쪽이면 이쪽? 위, 요거는 떡만둣국이에요. 떡도 있고요. 만두국. 팟칼국수는 조금 걸쭉하게 드시는구나. 팥을 조금 걸쭉하게 먹는 게 좋죠. 만두, 고기 만두인가요? 네. 일반 고기 만두 들어있어요. 됐다. 바지락. 게임하러 가야 되겠어요. 먹고 싶어져서 안 되겠네요. 배틀그라운드 재밌어요. 저 한판 해봤는데 되게 GTA 같고 좋았어요. 팟칼국수 드실 때 수제비 떠도 맛있겠다. 거기 찹쌀홍심이 같은 건 넣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요, 게임을 즐겨 하진 않고 저도 이건 김치만두예요. 아까 먹은 건 고기만두인데 이거는 빨개요. 이건 김치네요. 게임 같은 거 저도 얘기할 때 한번 해봐 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쵸, 쫄면은 요게 탱탱하니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막 포획하기 좋죠. 땡땡해갖고.
난 그리고 오늘 요거 준비한 게 요거 팬분이 선물해 주셔갖고 짠 이거 그 투썸플레이트에서 팔더라고요. 자, 어우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두비두바비비 뭐죠? 그 식당 이름이에요. 되게 개그 콘서트 뭐 프로그램 있지 않았나요? 라즈베리랑 스트로베리, 베리베리들. 근데 여기 홍초네요. 딸기 맛이 되게 강해요. 두비두바 모뚜기밥. 아빠 와들 맞아 맞아 그거. 두비두바비 어떻게 맛있는가? 그냥 여기 업체 이름이 두비두바비예요. 흔히 이런 데에다가 라면 사리를 넣으시면 그 라면을 반만 잘라서 넣어주시는데 여기는 한 개를 다 넣어주셨어요. 되게 많아요. 요거는 이번엔 고기만두. 아까 만두랑 쫄면이랑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다 해서 가격은 53,000원이고요. 선물은 저기 밥장인 벤츠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왜 요즘 선물 개봉기를 안 찍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짜장면을 시켜야 짜장면이 오지 않을까요? 그쵸. 하긴 피자집에 짜장면 시켜도 안 오는구나. 되게 맞는 말씀, 의문현답을 해주시네요. 벤츠님, 고기만두, 김치만두 뭐가 좋나요? 고기만두요. 떡볶이 자주 먹는데 좋아하나 봐요. 그럼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김치찌개 반신욕만 시켜주고. 벤츠님은 선물로 뭘 받으면 좋을 것 같나요? 일단 선물로는 뭘 해주시든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 선물을 저를 위해 이렇게 고르시고 포장해주시고 보내주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려요. 보통 남자는 돈가스, 여자는 떡볶이라는데 벤츠님은 뭐가 더 좋나요? 저는 중성인가 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그러면은 두개다 시키고 거기에다가 김치찌개랑 뭐 이런 거 떡볶이도 라볶이 더 시켜 먹을래요. 그냥 안 돼? 끝에 봐봐요. 되게 죽순처럼 돼 있어요. 죽순. 진짜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맛있는 거 나온다고 해서 불특집을 가면 꼭 돈가스도 나오고 남자친구도 맨날 돈가스 먹자고 해요. 저랑 같은 데 나오셨어요? 일단 뭔가 돈가스는 그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특히 그 소스, 돈가스 소스가 경양식 돈가스는
지금 12시 반인데 일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라고 되게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성범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스트로베리 앤드 라즈베리 음료수예요. 탄산. 라즈베리는 잘 모르겠고 딸기 맛이 되게 강해요. 아, 이거는 밑에 조개조 때문에 아까 이 나갈 뻔해갖고. 콜라 사이다 뭘더 좋아하나요? 콜라요. 콜라 사이다보다는,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덜 좋아합니다. 아, 청양고추. 강릉 벗어나면 순두부 매콤하게 만들더라고요. 강릉이 초당 순두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고소하고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맑게 먹는데 거기다가 간장으로 이렇게. 젊은이 감사합니다. 떡볶이 먹을 때 떡보다 어묵 많으면 더 좋아했는데, 근데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막상 어묵이 많은 걸몇번 먹다 보면 떡이 그리워져요. 짬뽕 순두부도 맛있고, 강릉의 순두부가 되게 유명해요. 조동짬뽕도 강릉에 본점이 있고요. 오늘 제가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아, 그런가요? 저 너무 허기가 졌나? 제가 막 이렇게 막 팬분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막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행복한데 그게 은근히 되게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오우야, 되게 허기져요. 그렇게 막 행사 같은 거 하고 나면. 근데 생각보다 빨리 먹은 건 아니고 지금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라면 하나를 사. 떡볶이 안 매워요. 딱 먹기 좋은 맛. 벌써 0시 반이네. 간부 출신이세요? 이런 거, 계란. 네, 귤은 지금 집에 10kg짜리 두개 있어요. 겨울에 귤은 그냥 거의 항상 내비두는 것 같아요. 벤츠님 하루에 몇 시간 자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안 잤고요.
오늘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못 잡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끝나면 대충 1시? 늦어도 5시엔 일어나야 되니까 3시, 4시엔 자야 되고, 뭐 한두 시간 깔짝 자고, 그리고 바로 서울 올라가서 오전에 미팅하고, 오전 점심 같이 보내고, 그리고 오후에 미팅 하나 더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냥 하루를 자꾸 푹 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때좀 쉬려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자친구랑 여행 가거든요. 가서 잠이나 좀 자려고요. 잠을 많이 안 자는데 다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요? 되게 많다고. 뭐야? 되게 진한데요? 지금 보니까 눈 밑에 저 멍든 줄 알았어요. 오,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맨날 입술 터지고. 아, 에어백도 지금 또 찢어져 있고. 근데 겨울은 건조해서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저 멍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여행은 그 어디로 갈지 아직 안 정했어요. 그냥 뭐 크리스마스가 하니까 사람들 어디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 조용한 데 가서 잠이나 자려고요. 연어 먹방 한번 해야 되겠네. 아, 좋은 핑계거리다. 호캉스 해요. 호캉스가 뭐예요? 바캉스는 아는데, 호캉스. 아, 호텔 바캉스. 아, 맞아요. 저희 그거예요, 이번에. 호텔 잡고 그냥 그렇게 쉬기로 해갖고. 아, 그게 호캉스구나. 말 되게 잘 그렇게 줄이신다. 골프는 우리만 몰랐나 봐. 90년생만. 다른 분들 다 아셔. 돈가스에. 아, 밥 돌리고 있는데 다 먹어야지 그냥. 호텔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요? 그뭐 감금되는 것처럼 놀아야 돼요? 아, 소희님도 몰랐어요? 아,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시구나. 김치찌개가 순두부찌개보다 많이 남았으니까. 벤츠님 혹시 오늘 맥도날드 햄버거 다녀왔나요? 벤츠님 본것 같아서. 저 닮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이구. 아,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시구나. 전 이번 크리스마스도 온라인 게임 해요. 그래도 그 온라인 게임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면 옛날에 우리 나가서 구슬치기 하고, 어? 막, 그런 거막 숨바꼭질하고 놀고 그랬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집에 계시면 나 홀로 집에 이번에 또 하지 않을까요? 벤츠님 토마스 열차 닮았어요. 사람이랑 비교를 해주세요. 아셨죠? 토마스 열차 그코 되게 눈 큰데 토마스는? 진하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근무해요. 그래도 근무해주신 덕분에
저같이 이렇게 쉬려고 마음먹은 애들이 편하게 쉴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토마스, 요번에 극장판 이쁘게 나왔어요. 이뻐봤자 열차잖아, 열차. 아무리 이뻐봤자 열차고 기차인데 뭐. 저도 20대 초반에, 초중반까지는 크리스마스 때 거의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도 더 주고 막 끝나고 회식도 하고 바쁘고 토마스 여자 주인공들 그리고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명절이나 그럴 때 떡국 같은 거 드시고 밥을 안 말아 드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왜?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 집은 원래 떡국을 먹든 뭐 스파게티를 먹든 양념거리 뭐 소스가 남으면은 다 그냥 밥을 말아 먹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잘안 드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가감의 랄랄랄라 그 스머프 코가 좀 길어가 그런가? 밥 말면은 간이 싱거워져요. 그럴 때는 깍두기. 저는 먹다 보면 떡이 국물을 다 흡수하던데 되게 얘기를 천천히 하시면서 드시나 봐요. 그리고 떡국도 다음날 먹어도 되게 좋은 게 떡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뭐 냉면에도 말아 먹어보고 비빔냉면, 뭐 막국수, 뭐 콩국수 그런 데다밥 비벼 먹어봤는데 그나마 제일 나은 건 막국수가 제일 낫더라고요. 왜냐면 김가루가 조금 있어서 그나마 밥은 비벼 먹을 만하지. 물냉면도 근데 어쩔 땐좀 맛있어요. 뜨거운 밥 넣어야 돼요, 그때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묵밥 먹고 싶다. 아, 묵밥 대전 근처에 잘하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옛날에 어떤 묵밥집은 들어갈 때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묵밥집이 있었거든요. 저 초딩 때 가족끼리 되게 많이 갔었는데, 거기가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묵밥 좋죠. 근데 원래 방송할 때는 오늘처럼 검은 색깔 옷은 잘안 입어요. 묵밥은 원주, 연대 캠퍼스 앞에 맞지 마. 아니, 맛집이 어디든 많죠. 막말로 일본 라면도 우리나라에 맛집 되게 많아요. 일본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미국 햄버거도 우리나라에 맛집 많고요. 근데 거기 가서 먹었다, 그게 있죠. 작년 크리스마스는 아이가 하나였는데 올해는 두 아이랑 같이 보냈네요. 더 행복해지겠다, 두 배로.
우리 집 강아지도 사료 먹네요. 밤늦게 밤낮이 바뀌었나 봐요. 자, 이렇게 분식집에서 뭐 기본적으로 제육, 김치찌개, 치즈 돈까스 이렇게 시켰고, 나머지 뭐 사이드들 같이 나눠 먹는 거 시켜서 혼자 먹었고요. 아, 입술 위에요? 그러니까 여기 입술이 좀 뾰족해서 딱 여기 가운데 입술 두 개만, 이빨 가운데 이두 개만 가리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좀새 부리처럼 이렇게 튀어나갖고. 아무튼 이렇게 분식집에 정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